내가 뭔가 돈을 벌 목적 말고도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게 제 모토예요. 좀 천천히 그럴게요. 아, 여기 마이크 여기 있는 거. 어? 아 이게 팥이 재료가 오면 이게 주물러줘야 더 재료가 섞이고 맛있어지거든요. 아니 지금 보면은 이게 무슨 붕어 빵인지 붕어 팥인지 어차피 사먹어도 맛있으면 좋다는 생각이 부모님을 이제 몇십 년 동안 그 일을 하신 거잖아요. 이게 아 진짜 쉬운 일이 아니구나. 직장 생활이 그걸 어떻게 몇십 년 하셨지? 저는 1년에도 이렇게 힘든데 엄청 달지도 않고 바삭하고 맛있어요. 촉촉해요. 아 진짜 얘는 뭘 해도 될 친구다 이런 생각을 했죠. 주어진 환경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을 하시고 단단해서 맞아요. 제가 시작한 이유이기도 해요. 틀대로 딱 찍혔어요. 이거 며칠 전에 흉터 난 거거든요. 여기 이런데 꼭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이제 거기에서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붕어빵 팔고 있는 23살 정정화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채널에 제가 섭외 요청을 드렸었는데, 네.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일단은, 처음 인터뷰 요청을 받았을 때는 좀 놀랐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 왜 인터뷰를 요청해 주실지. 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기회가 들어오면 이것도 경험이라고 생각하니까 경험삼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걸까도 궁금하고 다들 해보고 싶지 않을까요? 저도 해보고 싶어서 그냥 하게 됐어요. 지금 그럼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지금 이제 제가 4시부터 장사를 시작해서 이제 준비를 하려고 이제 붕어빵을 팔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붕어빵 만드는데 필요한 도구들이에요? 네, 이제 주전자나 도구들? 도구들을 집에서 세척을 해서 가져와서 항상 하고 있죠. 여기에서 가게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제가 좀 천천히 걷는 편이라 한 15분, 10분에서 15분 걸리는 것 같아요. 정화 대표님은 이거 네. 하시기 전에는 뭐 하셨어요? 저는 학생이라 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학생이었어요? 네네. 그러면 대표님 나이 또래 네. 친구들은 지금 한창 놀러 다니고 네네. 방학이겠어요, 그죠? 그렇죠. 이제 방학이고 이제 개강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친구들은 이렇게 한창 네. 놀 텐데 대표님 똑같이 좀 놀러 다니고 싶으실 텐데 이렇게 일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마다 욕구가 다르겠지만 노는 것도 저도 좋아해요. 저도 사진 찍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전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일로 같이 병행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다들 뭔가 다르시겠지만 저는 그런데 흥미를 느껴서 제가 뭔가 돈을 벌 목적 말고도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게 제 모토예요. 그러면 대표님 붕어빵 장사도 해보고 싶다 생각하고 이렇게 바로 하신 거예요? 네, 제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실행력이 빠르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좀 생각한 거 바로 하고 싶어 해서 하는 편이에요, 바로. 그럼 정한님은 이게 첫 직장인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 제가 20살 때 제가 기회 되는 곳을 다 이렇게 찔러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우연히 어떤 회사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돼가지고 1년 동안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회사였어요? 의류 나염 디자인하는 조사회사 있었고 의류 도매 회사였어요. 그때 그냥 무언가를 하고 싶었어요. 디자인 쪽으로 일을 제가 원래 디자인 전공이어서 그쪽으로 아무거나 그냥 닥치는 대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천천히 그럴게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아무래도 학비가 정말 많이 부담이 되잖아요. 학대금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돈이니까 학비를 벌려는 목적도 있었고 제 용돈을 벌려는 목적도 있었고 그걸 받아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더 하려는 목적이었죠. 아직 20대 초반인데 부모님 세대 사람들이 보면은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 붕어빵 팔면서도 많은 분들이 좋은 말을 해주십니다. 기특하다고 부모님이 좋아하시겠다고. 아까 4시부터 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몇 시까지 보통 일하세요?
저는 10시에서 10시 반까지예요. 말하면 10시고 이제 손님들이 10시에 많이 몰리면 10시 반까지 하기도 해요. 마감하면 11시는 넘어요. 여기 가게 앞인데 이 가게에서 그러면 세를 주신 거예요? 네네 맞아요. 여기 자리세가 얼마예요? 여기가 되게 비싸잖아요 사실. 역이랑 가깝기도 하고. 근데 사장님이 제 학생이라 저렴하게 해주셔서 30만 원에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전기도 쓰고 있고 전기세가 아마 엄청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저렴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럼 여자분 혼자서 무거운 거 옮기고 되게 버거워 보이거든요. 하면서 막 몸이 아프다거나 힘들다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 제일 이게 하나에 5kg예요? 그러면 이거 무게가 20kg겠네요? 20kg 넘을 걸요 여기에. 또 있어요? 아. 많이 들어가요. 오. 상당히 무거운 면도 있고 이게 재료도 무거운데 이제 뭐 주방가도 무거워보니까 무시나요. 근데 손가락이 진짜 아팠어요 손날에. 그래서 제가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야 되는 건가 싶어요. 그렇죠. 손이 중요한 직업이죠. 손도 엄청 아팠고 근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역이랑 가까워야 공간이 진짜 자리가 중요하거든요. 여기 호수공원도 있어서 강아지랑 사는 음식이 정말 많아요. 살짝만 내다봤는데도 저 건너편에 산책하고 계신 분 엄청 많거든요. 맞아요. 주말 되면 진짜 많아요. 엄청 좋은 자리 잘 잡으셨네요. 붕어빵 장사라는 게 딱히 이런 가이드라인 같은 게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처음에 시작한 거는 붕어빵 하시는 젊은 분의 브이로그를 보고 시작했고요. 정보 같은 거는 유튜브에 있는 거랑 구글링 정보를 수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정보는 붕어빵 마차를 주변에 돌아다니다 보면 문의를 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연락해서 또 자세하게 알아보고. 프랜차이즈 같은 거예요? 네, 약간 그런 개념이죠. 재료 업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마이크 여기 있는 거.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팥이 재료가 오면 이게 주물러줘야 더 이제 재료가 섞이고 맛있어지거든요. 팥은 좀 많이 주물러줘야 되고 슈크림은 적당히 조금만 주물러주면 돼요. 부모님이 이거 하신다고 했을 때 걱정하거나 반대를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아버지께서 좀 걱정하시면서 꼭 해야 되겠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머니는 그냥 그래도 하고 싶으면 해라 그러시고 아빠도 근데 하고 나니까 되게 좋아하세요. 매번 퇴근길에 들리시거든요. 너무 많이 넣으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좀 많이 넣어요. 아무래도 많으면 맛있으니까요. 단순하죠. 근데 이게 굽는 게 다들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보는데 진짜 쉽습니다. 베이킹하면 잘할 것 같다고 많이 말씀해 주시고. 지나가니까 보이는데. 네네. 아, 한번 드셔보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붕어빵 먹으러 왔어요. 네. 몇 살이에요? 7살. 붕어빵 몇 개 먹고 싶어요? 5개. 5개.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붕어빵 하나 만드는데 혹시 얼마나 들어가요? 제가 정확하게 이게 재료비가 다 다르다 보니까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고 마진이 60% 정도 잡히는데 저는 재료를 좀 많이 넣는 편이라 60% 60% 정도 잡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달라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는. 이쪽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딱 두 개 슈크림 하나요? 맛있게 드세요. 오픈하자마자 손님이 꽤 오시네요. 네, 잘 되는 시간대도 있고 안 되는 시간대도 있는데 오픈하면 간간이 계속 있어요. 저 붕어빵 꼬다리 있잖아요. 네. 저거 떼서 주는 집이 있는데 되게 아쉬웠거든요. 저거 떼기도 힘든데? 저렇게 파니까 더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거 굽기도 전에 떼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저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치킨 먹을 때 치킨 껍질 아우, 그걸 떼면 안 되죠. 그러면은 이 마진이 60%고 네. 매출은 어느 정도나 나와요? 그냥 매출로만 말씀드리면 일마다 다르거든요. 네, 월요일에서 목요일 정도는 2, 30, 20에서 30 금토일 같은 경우는 30에서 40 나와요. 이게 매출이고 마진 60%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페 알바생이 이쁘면 매출 오른다. 남자애들은 PC방 알바 이쁜 사람 보고 간다. 아, 이런 네네. 말 있잖아요. 네네. 혹시 지금 대표님도 그런 단골 남자 고객이 많으신지? 아, 일단 젊은 분들은 안 계시던데요. 지금 붕어빵은 네. 어떤 맛 어떤 맛 팔고 계신 거예요? 지금 슈크림하고 팥 있어요.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잘 팔려요? 팥이 훨씬 잘 팔리고 젊은 분들은 슈크림 많이 가져가세요. 이런 재료들은 네. 다 집에서 준비를 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거 재료는 이제 업체가 있어서 업체가 여기로 배송을 해줘요. 이 마차로요? 포장마차로? 네네네네. 제가 대표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 생각이 좀 나거든요. 붕어빵 뭐 3개에 1,000원 그쵸. 이런 기억이 나는데 물가가 네. 엄청 올랐나 봐요. 진짜 재료비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다들 예전의 붕어빵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싸다고 하시고 왜 이렇게 비싸 하면서 가시는 어르신들 많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싸다고 하세요. 이제 드셔보셨거나 제가 엄청 많이 넣기 때문에 아니 지금 보면은 이게 무슨 붕어빵인지 붕어팥인지 네. 모를 정도로 많이 넣고 계신데 저는 어차피 사 먹을 거 맛있으면 좋다는 생각이 맞아요. 근데 붕어빵은 아직 이제 추억의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저렴한 걸 아직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거 네. 보고 아, 좀 쉬워 보인다. 나도 저거나 그냥 좀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네. 어떤 말 해주고 싶나요? 일단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면 뭐든 되는 게 없잖아요. 어렵지만 해보라고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만약에 나중에 자녀가 생긴다면 네. 이렇게만 커졌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하게 된 이유, 퇴사한 이유 중에도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게 그 부모님은 이제 몇십 년 동안 그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제가 쓴 거고요. 그게 제일 컸어요. 뭔가 돈을 벌고 싶다는 욕구도 생기고 그때 다녀보니까 이게 아 진짜 쉬운 일이 아니구나 직장 생활이 그걸 어떻게 몇십 년 하셨지? 저는 1년에도 이렇게 힘든데? 라는 생각이 가장 컸어요. 20살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드시러 오신 거예요? 저희 붕어빵. 어떤 맛 사셨어요? 저희 팥. 씨랑 슈크림 둘 다 샀어요. 어떤 게 더 맛있나요? 저는 슈크림.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저 이제 15살. 아, 15살이에요? 아, 지금 안대 끼고 계신데 혹시 해적인가요? 아, 그거. 아, 기계병도 아니고요. 제가 결막염 때문에 렌즈를 못 껴갖고. 어디 아프다? 저희 미강중. 저 미강중 나왔는데. 진짜요? 대박. 저 거의 밴드부예요. 아, 진짜요? 네. 밴드부가 있어요? 없는데 저희가 만들었어요. 대박이다. 오. 미쳤나? 그 밴드부에서 뭐 하고 계세요? 저 베이스 하고 있어요. 아, 베이스요? 멋있다. 네. 혹시 뭐 인스타나 이런 거 하면 홍보 한번 하세요. 아, 저 인스타 여기 맛이 어떤가요? 네, 엄청 달지도 않고 바삭하고 맛있어요. 촉촉해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니세요? 아, 네. 어머니가 되게 젊으세요. 아, 네. 좀 결혼 일찍 했어요. 붕어빵 사러 오신 거예요? 아, 네. 지금 제가 직장인 밴드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좀 사가지고 가려고. 네. 지금 따님이 네네. 01년생인데 네. 되게 어린 나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밖에 나와가지고 붕어빵 팔면서 고생하는 거 좀 보면 어떠세요? 처음에는 사실은 조금 반대를 살짝 그냥 너 꼭 해야 되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얘가 좀 평소에 자기가 고집한 거를 좀 해야 되는 좀 성격이어가지고 별로 크게 말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라 이렇게? 네. 인생 뭐 있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살아야죠. 네. 어머니랑 따님이랑 성격이 좀 네. 비슷하시네요. 맞아요. 네 개씩 담았어요. 네, 제가 거슬러 갈게요.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이랑 친분이 있으신 거예요? 아, 예.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가지고. 아, 고등학교 네. 때부터? 아, 그러면 대표님 고등학교 때 어땠나요? 아, 이 친구요. 남이 안 하려는 걸 계속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번 겨울에도 막 궁합방 장사하고 한다 했는데 내가, 아, 하지 마라 했는데 그래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얘는 뭘 해도 될 친구다. 이런 생각을 했죠. 네. 고등학교 때부터 좀 도전적인 그런 모습이 보였네요. 네, 맞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어려운 환경을 극복을 할수록 단단해지고 깊어진다. 맞아요. 제가 시작한 이유이기도 해요.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방금.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이거를 시작한 거기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을 탓하고 네. 어떤 사람은 오, 이건 나한테 너무 소중한 경험이야. 네네네.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좋은 말씀이시죠. 되게 손님들이 가끔씩 이렇게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네요. 네, 엄청 좋아요. 그런 점들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에 다 사가시는 손님도 계시네요. 네, 맞아요. 한 번에 가져가시는 분도 계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네. 하루 엄청나게 많이 판 게 보이네요. 네, 주말엔 더 많아요. 네, 맛있게 드세요. 주말엔 진짜 많이 쌓이고 여기 보면 이제 오늘 판매량을 알 수 있어요. 이제 마감을 할 시간은 됐으니까 마감하려고요. 지금 장갑 벗으니까 보이는데 네. 이런 것도 다 틀대로 딱 찍혔어요. 이거 며칠 전에 흉터 난 거거든요. 여기 이런데 이렇게 근데 뭐 찔린 것도 아니고 네, 괜찮아요. 마감까지도 했는데 남으면 주변 분들 그냥 나눠드리고 있어요. 친하신 분이 있어요? 네, 여기 편의점 사장님도 처음에 자주 오셔서 친해져가지고 근데 지금 사장님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저 붕어빵 남아가지고 네, 맛있게 드세요. 알바생분도 제가 한 두 권 드렸어요. 아, 그래요? 알바생분이 계시네요. 오늘 얼마 번 거예요? 20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20. 많이 벌었네요. 마지막에 번 거 정산하면 되게 뿌듯하시겠어요? 아무래도 보상받는 기분? 짠! 이만큼 벌었습니다. 지금 11시인데 이 밤 늦게까지 하면 엄청 힘들지 않아요? 힘들긴 한데 그래도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걸 계기로 뭔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느낌? 네, 그것도 그렇죠. 오늘 저랑 이렇게 인터뷰 해보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일단 무료했던 제 일상에 한 줄기 빛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과찬이네요. 어쨌든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고 너무 즐거웠어요. 네, 진짜 많은 생각도 했고 네, 진짜 저도 감사해요. 저도 정화 씨 보면서 네. 스스로 많이 반성했고 네. 인사이트도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영상 보실 시청자분들한테 네.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다면요. 제가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걸 극복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이제 거기에서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새로운 것을 계속 도전해서 건설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그 도전하는 삶, 아까 네. 친구가 말씀했듯이 고등학교 네. 때도 뭔가 계속 도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 지금 어떤 걸 해야 할지 모르시겠는 분들은 지금 당장에 뭔가 아무거나라도 시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시도해보면 또 새로운 기회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뭐라도 해야 뭘 하고 싶은지 알게 되실 거예요. 정원 씨 다음 목표는 뭐예요? 저는 이번에 번 돈으로 제주도를 가려고요. 다음엔 이게 캐리어가 되겠네요. 정원 씨 오늘 네.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네, 피디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 다 잘 되길 바랄게요. 여행도 잘 다녀오시고 네. 네, 정원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화이팅! 안녕히 가세요.